자, 그럼 약 20분 동안 제가 약 2013년부터 동남아 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 시장을 투자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전후로 해서 지금 시장들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뿐이 아니라 동남아시아라든지 인도 같이 큰 시장들은 그러한 변화들이 훨씬 더 가시적인 변화들이 이제 몸에 와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코로나 전후뿐이 아니라 최근에 한이근 10년 동안에 한국 시장에서 활동을 하는 스타트업이 이런 동남아라든지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함께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KB 인베스먼트에서 글로벌 그룹의 어떤 총괄을 글로벌 그룹의 해외 투자를 총괄을 하고 있고요. 간략하게 소개드리자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KB 글로벌 그룹 유닛에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트너십을 위시로 해가지고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트너십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 이 동네에서 굉장히 흔치는 않지만은 조인벤처식으로 그 로컬 투자자와 함께 조인벤처를 형성을 해가지고 직접 시장에 연착륙을 하고자 하는 협동 모델을 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저희의 파트너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국영기업 중에 하나인 텔콤 인도네시아의 산하에 있는 MDI 벤처스라는 곳과 싱가포르에다가 조인벤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펀드를 저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지피 모델이라고 하는데 약간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독특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서로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파트너와 서로 손을 잡고서는 시장을 공략하자는 게 서로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갈등들이 많은 경우가 많는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MDI벤처스들의 파트너들이랑 워낙 오랜 시간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도 해보고 같이 또 깨져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세월들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이번에 의기투합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에서의 한국 투자를 포함해서 또 한국의 많은 펀드 출자자분들도 계시고 또 MDI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에서 워낙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이 동남아에서는 가장 큰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해요. 테마셋 다음으로 아마 두 번째로 큰 회사일 텐데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한번 함께 공략을 해보자. 그리고 텔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에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많은 디지털 자산들 그리고 디지털 비즈니스들이 이제 창발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텔콤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텔콤 인도네시아는 그런 그룹의 비즈니스 자산들을 가지고 디지털 시장을 한번 선도해보자.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KB 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낸셜 밸류체인들을 대부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그리고 또 동남아에 굉장히 많은 자산들을 투하를 하고 있고 사업들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업들 전부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하고 있고 이러한 그룹의 자산들을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투자 하우스랑 엮어서 그냥 단순히 투자뿐이 아니라 투자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그룹의 사업 자산들과 연계를 해서 다른 경쟁사들보다 빨리 성장시킬 수 있고 차별화를 할수 있는 그러한 단순한 FI가 아니라 저는 일단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시장의 어떤 혁신들을 가속화해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서로 함께 의기투합해서 동남아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AUM이 이제 이미 한 1,000억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시리즈 A에서 B 정도에다가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하면서 저희의 어떤 테라콤 인도네시아라든지 KB 파이낸셜 그룹의 서로의 시너지 효과들을 추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선별적으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저희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KB 인베스먼트 그리고 제가 그 전에는 한국 투자 파트너스에 있었는데요. 아니 뭐 단순히 한국 회사가 동남아가 투자를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2013년부터 해당 시장에서 투자들을 많이 해와서 이제 국내뿐이 아니라 동남아에 있는 투자 자산들 중에 이름 있는 것들도 지금 막 포트폴리오로 쌓여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는 흔치 않게
아시아의 다양한 저희가 이제 유니콘이라고 표현을 하죠. 한국뿐이 아니라 동남아 혹은 인도에서도 각종 유니콘들을 저희의 이제 바스켓 그러한 레코드를 쌓고 있는 회사로 어느 정도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동남아 시장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이 이벤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이벤트였기 때문에 코로나 전후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여기에다가 좀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글로벌 전체적인 관점에서도 동남아 시장은 현재 인도 시장과 함께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인도가 동남아보다 크기는 하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구수라든지 그리고 거시적인 성장 속도가 동남아보다 크고 10억 이상의 인구를 바탕으로 빨리 성장을 해서 제 기억에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에 그냥 한 달에 약 3조 정도의 자금이 투하가 되는 시장입니다. 일단은 글로벌에서 제일 빠르고 제일 큰 시장입니다. 중국보다도 이제 커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률 관점에서 그 빠른 시장을 따라가고 있는 게 동남아 시장입니다. 숫자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올해 이제 10조, 작년에도 그랬지만 벤처 캐피탈 자금이 10조가 넘어갔다. 그리고 신흥시장인 동남아도 이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 태국 등을 합쳐가지고 올해 약한 13조 정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랑 비슷하네. 이렇게 얘기도 할수 있지만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최근 몇년 전까지 인터넷 침투율이 20%도 안 되는 시장이 한국보다도 더 많이 투자되고 있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사이즈적으로 그리고 성장 속도로도 글로벌에서 지금 1, 2위를 다투고 2, 3위를 다투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질적으로도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엑시트라든지 IPO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시장이었는데 최근에 인도네시아의 약 2, 3위를 경쟁하고 있는 이커머스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시장에 으로 상장을 해서 약한 7에서 8조 정도의 시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시총을 형성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테크 기업이 약 10조에 가까운 돈으로 상장을 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제 그랩이라는 회사가 지금 뉴욕 증시의 스펙을 통해 가지고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목표 주가가 약 40조입니다. 그리고 또 들어보신 적이 있던 고잭이라는 회사가 토코피아라는 그 시장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사업과 합병을 해서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의 증시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시총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얼리 시장이었지만 최근에 몇십조가 되는 데카콘 이상의 회사들이 성장을 하기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추세들은 계속 이어갈 것 같다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인데요.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제가 동남아 시장을 처음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던 게 2013년, 14년 정도였어요. 그때 이제 시장에서 한 1조에서 3조 사이의 돈이 집중적으로 투하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벌써 이제 10조가 넘어가는 돈들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고 50% 이상이 대부분 인도네시아 시장을 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시장의 테크뿐이 아니라 경제 자체가 지금 빨리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약 3억 명의 인구 그리고 자원 그리고 제조업 이런 것을 흡수하면서 시장이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 과거 대비 좀 두드러지게 변화하고 있는 양상은 과거에는 대부분 시드 스테이지라든지 시리즈 A의 투자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시리즈 E, C 그로스 스테이지에 있는 굵직굵직한 투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는 당연히 시장이 좀더 프리즈되는 현상들을 겪었지만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부터 이제 락다운이 시작되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100을 투자했다면 한 3개, 4개 정도로 확 줄었다가 재밌는 현상이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확 줄어든 다음부터는 투자자들의 이제 모드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다 얼리 스테이지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투자하고 보자.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완전히 얼리스테이지 투자를 할 때, 너 무슨 사업 해? 그리고 학교 어디 나왔어? 그리고 CTO는 있어? 있어? 그럼 투자해줄게. 이러면서 한 달도 안 걸리는 시간 동안에 커밋해줄게. 막 이러한 경쟁들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은, 이제는 동남아에서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된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확실히 어느 정도 저스티파이를 할수 있느냐. 그리고 파이낸셜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약간은 과거에는 셀사이드의 시장이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지금은 바이사이드 시장의 특징을 갖고, 바이사이드 특징이라는 게뭐크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아무거나 투자하지는 않겠다. 여러 가지, 뭐몇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인데, 첫 번째는 많은 버티컬 위너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분별하게 투자는 할수 없고, 새로운 버티컬을 찾아가고, 또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시장은 매우 커. 그래서 어떻게든 투자해가지고 그 시장을 공략하면 돼. 하는 단순한 생각이 과거에는 배경에 좀 깔려 있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신흥 시장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들이 사용을 할수 있는 바스켓 사이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가 잘될 때, 한국에서는 인당 한 5만 원에서 6만 원, 혹은 평타로 했을 때 3만 원 이상으로 소비를 해줄 수 있는 바스켓 사이즈를 가정할 수 있지만은,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에버리지로 3만 원을 높여서 가정하기 매우 힘들고, 만 원이 나오면 잘 돼.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바스켓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마케팅을 막 해봐도 그거를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없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학습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비즈니스 모델에서 좀더 신중하게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좀더 나이브하지 않게 좀 스페시픽하게 투자를 하는 그런 시장으로 전환되는 특징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이제 투자 필드를 설정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 다섯 가지 영역의 특징은 레거시가 없는 분야를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어떤 빈곤 속에서 충분히 풍요해질 수 있는 시장을 메인으로 타겟을 하고 있고, 그게 핀테크라든지 물류, 헬스케어, 그다음에 여전히 이커머스로 시작이 되는 여러 가지 리테일, 테크, 교육 등, 이렇게 레거시가 없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충분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영역들을 선별적으로 포커스를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러면은 코로나와 그리고 벤처캐피탈 자금 그리고 매크로의 변화에 따라서 질적으로 변화하는 몇 가지 이 동남아 시장의 이슈들을 좀 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 여러분들도 이미 익숙한 단어들이겠죠. 온라인의 초가속화입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 동남아 시장이 이제 브로드밴드라고 하죠. 방의 어떤 한계성, 물리적인 한계성, 그리고 또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 동 케이블 빼고서는 PC로 대변이 되는 인터넷 시장이 발전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2014년, 15년만 해도 인터넷 카페 가지 않으면 인터넷 접속이 힘들고.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깔리면서 갑작스럽게 이 인터넷 경제가 창발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약 201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터넷 인구가 약 인구의 한 60, 70, 80%라고 얘기를 해요. 상상을 해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옛날 2000년대 초반에 PC방, 그리고 PC, 그리고 이런 것들이 먼저 깔리고, 그 다음에 이커머스, 그 다음에 웹, 커뮤니티, 이메일, 이런 것들이 깔리고 순차적으로 인터넷 경제들이 창발을 했는데,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모든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생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라든 인터넷 기업들이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컸는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가속화하기 시작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제 고잭이라든지 그랩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카카오 택시 같은 것들을 부르던 게 2, 3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집에서 모든 것들을 시켜 먹고 집에서 모든 것들을 주문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한 10년 걸린 것들이 한 2, 3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창발을 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인프라로 침투를 하면서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한국보다 훨씬 더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는 그런 현상들이 훨씬 더 커져서 택시 부르고 차 부르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에서 물건 몇개 사는 게 이제 막 시작했던 시장이 지금은 TV를 보고 콘텐츠를 보고 그다음에 물건을 시키고 차를 부르고 모든 것들이 다 스마트폰에서 시작을 하는 그러한 가속도가 매우 빨리 붙는 시장이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가속화돼서 사람들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모바일 퍼스트 그리고 스마트폰 퍼스트 이게 생활에 굉장히 이제 밀접해지면서 행동 양식들도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주재를 했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스마트폰 있냐라는 이제 질문들이 되게 메인 질문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아침에 너뭐 시켰어? 라든지 식사는 어디에서 주문을 해서 먹고 있어? 그리고 뭐 마켓컬리 같은 것들도 다 있어요 인도네시아. 그래서 오늘의 어떤 메뉴들을 혹은 어떤 그로서리로 주문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일상적인 대화가 돼가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싸게 샀어? 얼마나 싸게 사고 있어? 이런, 그리고 그앱좀 소개해 줄래? 이런 식으로 점점 생활이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또 락다운이 되게 세게 걸려 있었어요. 아예 집에서 못 나오게 됐었고, 푸드 딜리버리는 그로서리 빼고는 밖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러다 보니까는 각종 콘텐츠들, 이커머스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효과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행동 양식의 변화 때문에 2014년부터 한 15, 16년까지는 서로 이커머스에 대한 어떤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그 이외 버티컬들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발판들이 마련되고 당연히 저희처럼 이제 자본 사이드에서는 다음 이제 버티컬들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들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두드러지게 변하는 현상이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기대치의 변화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러 가지 이권 싸움들 그리고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이 헬스케어 원격 진료라 예를 들어서 원격 진료 하나도 이제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 10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 현상인데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을 경험하면서 정부에서 규제는 잘 모르겠고 그냥 한 명이라도 더 병원에 가게 하자. 그러니까 이러한 싸움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스타트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원격 진료라든지 처방전을 온라인으로 처리한다라든지 약품을 그냥 온라인으로 딜리버리 시킨다라든지 이런 거에서 정말 현격하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배경에는 환자는 한 명이라도 의료진에게 연결하는 게 낫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좀 중국의 과거의 어떤 추세랑 비슷하게 유니콘에 가까운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이 한국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한국과는 다른 어떤 의료 시스템들, 원격으로 치료를 시작하고 AI가 웬만한 것들을 진단을 해주고 기본적인 AI 진단에 의해서 처방전이 온라인으로 나오고 좀더 심각하다면은 예약을 해서 어떤 해당 병원 의사에게 오게 하는 이러한 비대면으로 시작되는 헬스케어 이코시스템들이 지금 동남아에서는 차츰차츰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곳에서 저희 같은 이제 해외 투자자들은 큰 가능성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변화는 이제 이 공급망의 변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그 사이에서 가장 의미 있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의 이제 이 무역 분쟁이었는데요. 이제 공존하는 거죠. 이게 저희가 안티 글로벌리즘이 저에게는 매우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큰 형님들 둘 이제 중국과 미국이 싸우면서 중국에 있는 많은 해외 제조업들을 빼는 현상들을 경험하고 실은 이러한 현상들이 동남아에 있어서는 약간 수혜를 본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었던 많은 공장들을 베트남으로 옮기고 또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중국에 있는 생산기지들을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으로 옮기겠다 이러한 뉴스들 많이 보셨는데요. 실제로 이게 뉴스뿐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피부로 와닿기 시작을 하는데
좀 가깝게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인도네시아에 현대자동차가 직접 이제 공장을 세우면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제조기지로서 인도네시아를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LG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차세대 이제 에너지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세우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동남아 시장이 과거에는 1차 제조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해외 직접 투자를 흡수를 하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인프라 그리고 3차, 4차 산업을 위한 생산 기지를 위한 투자들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시장 자체에서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해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한중일의 다양한 투자자들의 역학 관계가 좀더 투자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이제 관점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과거에는 중국은 워낙 큰 돈을 가지고선 땅 들어가서 우리가 깔아줄게. 그러면은 동남아에서 그러면은 잘 해봅시다. 이런 싸움인데 요즘에는 좀 복잡하게 중국이 들어오면 당연히 한국과 일본도 같이 들어와서 이 역학관계를 유지하면서 누구의 돈을 받을까? 이러한 것들까지 새롭게 이제 논의를 해야 하는 그런 시장으로 좀 전환하고 있는데요. 그런 역학관계를 떠나서도 여기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제 인사이트는 한국의 자본, 한국의 기업의 힘이 과거보다는 좀더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더더 다양한 논의들을 할수 있는 시장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한창 초기 시장에서 투자할 때보다는 한국이 갖고 있는 이 힘이 굉장히 세졌다고 표현을 하긴 건데요. 영향력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몇 가지를 정리해보자면, 과거에는 동남아 가면, 물론 삼성전자나 LG를 좀 빼고 얘기를 하자면, 과거에는, 1차 제조업, 혹은 뭐 이제 신발, 옷,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직접 진출을 하던 기업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뭐, 테크 자이언트들도 이 시장에서 직접 시장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고, 이 자본 사이드에 있는 어떤 플레이어들의 이제 성격들도 많이 과거에는 이제 간헐적으로 투자를 하는 시장이었다면 최근에는 탑티어 있는 웬만한 벤처캐피탈 그리고 상업펀드들이 전부 싱가포르에 이제 자사를 오픈을 하면서 직접 투자를 시작을 하기도 하고 있고 과거에는 뭐 2밀리언, 3밀리언이 최고 티켓 사이즈였다면 지금은 몇 억불까지도 투자를 하는 그러한 이제 한국의 이제 캐피탈들도 현지 시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플레이어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과거에는 그래서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지금은 실질적인 시장이다.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경향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 자체도 과거에는 해외 진출을 해야죠. 그래서 일본도 나가야 되고 동남아도 나가야 돼요. 뭐 이런 가설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했다면 지금은 바로 지금 현대 시장의 마켓쉐어를 획득을 하기 위한 경쟁으로 전환이 된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한의 이제 배달의 민족은 직접 베트남에서 아예 현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에드테크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모로코라는 회사는 2014, 15년부터 본격적으로 동남아 아태 이제 오피스를 세팅을 해가지고 지금 매출의 한 2, 30%가 동남아를 포함한 이 에이펙에서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커머셜라이즈가 이미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점. 그리고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이런 이제 테크 자이언트들도 과거에는 오피스를 세팅을 해놓고 간헐적으로 인수합병을 하면서 시장을 보고 있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아시다시피 라인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에서 이미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는 국민 앱으로 자리 잡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네이버도 알게 모르게 저희가 뉴스에서는 잘못 보지만은 굉장히 큰 티켓 사이즈로 테크 스타트업들 좀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올라오고 있는 회사들 대부분의 투자를 하거나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으면 대부분 어디서 네이버도 한번 보고 있어요 이런 쪽으로 이런 식으로 테크 회사들은 이미 동남아 시장이 과거에는 어떤 모니터의 역할을 했다라면 지금은 정말로 그냥 키 인베스터이자 키 이노베이터의 주체가 돼서 시장에서 의미 있는 네임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뿐이 아니라 저희가 BTS라는 얘기 많이 하죠. BTS 덕분에 동남아 시장이 그랬습니다. 2015, 16년 때 보면은 도깨비라는 드라마 나 봤어. 너무 재밌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출장 간다고 그러면은 한국 화장품 사다 줘. 혹은 한국의 어떤 브랜드의 옷좀 사다 줘. 이런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에 한국의 콘텐츠라든지 문화적인 요소들이 정말 깊숙하게 침투해 있습니다. 특히 또 음식 이런 것들도 나 그러면은 한국에서 이러이러한 거 사다 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 이제 아까 위에서 설명하는 이런 캐피탈, 스타트업, 테크 자이언트들 시장 분위기 강점인데 또 이런 저희 어떤 문화 산업이나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의 강점들 덕에 소비자도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 편으로 되고 있는 그러한 어떤 느낌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남아라는 시장이 과거에는 모니터적인 성격으로 플레이를 했다면 지금은 이 시장 곳곳에서 한국 기업들이라든지 혹은 한국의 제품들이라든지 혹은 또 한국의 자본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디스커션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발판들이 생겨가고 있는 그러한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전환,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동남아에서 굵직굵직한 의미 있는 회사들 보면은 대부분 국내 자본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나 혹은 국내 대기업이나 협력자들이랑 협업을 하고 있는 경우들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약간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도 국내 플레이어로서 동남아에 진출할 때 여러 가지 이점들을 확보를 하면서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전략적인 관점을 갖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 됐구나. 그런 것들을 직접 체험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인벤처로 만든 이 센타우리라는 저희 펀드를 운영을 텔레콤 인도네시아 인디아랑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순한 벤처 캐피탈이 아니라 한국의 어떤 동남아로 진출을 하기 위한 사업자들의 포털 역할을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자 하고 있습니다. 투자뿐이 아니라 한국에서 동남아로 진출할 때 누가 손을 잡으면 되는지,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어떤 인텔리전스부터 시작을 해서 직접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 혹은 저희가 형성하고 있는 사업자분들 네트워크들을 총동원을 해서 그 누구보다도 제일 빠르게 시장에서 연착륙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는 게 저희가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센터리 펀드의 가장 큰 미. 뭐 실제로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한 다음에 비즈니스 디벨롭을 깊숙이 관여를 해서 이분과 손잡으시죠. 그리고 이분과 이런 사업을 하시죠. 혹은 직접 뭐 사업을 기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시죠. 이런 것들을 꾸준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다른 경쟁자들보다도 빠르게 투자한 회사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주고 계신 다양한 분들이 혹시 그러한 관점에서 동남아시아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함께 질문 주시면은 제가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